그림에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어, 가방이 하나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학교 갈 때도 이 가방을 항상 가지고 가는데 이 가방은 영어로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조금씩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방 영어로 뭐라고? bag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단어지, 그치? 자, 그럼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가방은 영어로 bag. bag, bag, bag.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bag이란 단어 가지고 가끔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이게 너의 가방이니?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럼 이거를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하는 거야, 그치?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마지막 억양 올려주면서 어떻게 큰 소리로. 리듬 있게 얘기해 준다라는 거 잊지 말면서 같이 얘기해 보자.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Good.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여러분들. Alright. 다섯 번째. 짜잔! 그림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이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 공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은 영어로 ball 이라고 얘기하죠. 공은 영어로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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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민주가 공을 뻥 하고 차다.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민수 kicks the ball. 민수 kicks the ball.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민수 kicks the ball. 민수 kicks the ball. Good job.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앞에 뭐가 있나요? 바로 풍선이 있습니다. 선생님 풍선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자, 이 풍선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여섯 번째 단어가 풍선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풍선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크게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Ball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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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그는 풍선을 후후후 불다. 한번 얘기해 볼게. He blows up a balloon. He blows up a balloon. 다시 한번 더. He blows up a balloon. He blows up a balloon. Good job.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bag 가방 bag 가방 ball 공 ball 공 balloon 풍선 balloon 풍선